안녕하세요. 플레이볼 알럽 베이스볼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송진우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4월 23일 한 주의 중간인 목요일인데요. 뭐 저와 김도환 기자에게는 그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지만 송진우 해설위원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요. 뭐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제가 선수 시절 할 때 좋은 날이었고 뭐 2002년도 청주구장에서 SK 때 선발 등판을 했어요. 그 당시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선동열 선배가 146승인데 제가 좋은 투구로다가 대선배인 선동열 감독의 기록을 깬 날이네요. 지금 보니까 147승 한 날인데 그 당시에 SK 팀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제가 거두고 있었는데 기억으로는 청주구장으로 생각이 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가슴 벅차올 정도로 아주 좋은 날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뭐 2002년이면 이런 2002년에 이런 레전드가 나왔는데 2002년에 김도환 기자는 뭐 하고 있었나요? 갑자기 저는 대학생 때 CCN이라고 저 단성사에서 영화 한창 보던 그 시절이라서 못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나중에 기자가 되고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는 걸 알고 지금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중1이었어요.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니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저도 그 100승을 정말 어렵게 했어요. 힘든 시절을 겪었고 100승할 당시에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인데 언제 147승을 했을 정도로 뭐 저한테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뭐 젊은 선수들이 뭐 147승이 아니라 200승까지 꼭 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기록을 언급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분과 방송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어제 NC의 김경문 감독이요 심판 합의 판정 결과에 거세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어제 김경문 감독의 모습은 의미하는 바가 좀 컸죠? 네, 연패를 탈출하려는 좀 의지가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마산에 있진 않았지만 마산에 있던 기자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던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님께서 그랬던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이제 감독실에서 아마 TV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멘트로 노성호가 잘 던졌다 요 정도 하고 이제 떠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윤재인 아나운서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아까 기자들이 5시 반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보통 퇴장 당하시면 그 다음날 감독하고 심판 지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김경문 감독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심판실에 찾아가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냉정한 카리스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경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송진우 해설위원은 코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99년도 얘기인데요. 뭐 예전 얘기죠. 저희 한국 시리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하나가 우승할 당시인데 뭐 시즌 9연패를 당한 악조건 속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완벽한 구대영 선수가 나갔는데 이영재 심판했어요. 그 당시에 뭐 스트라이크하고 볼 판정 때문에 그 팀은 역전패에 당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이수 감독이 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 심판이 게임 셋을 하고 그 1루 더그아웃 쪽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실을 가려면은 더그아웃 앞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이수 감독이 화가 났던지 살그머니 공을 집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볼보이들이 있는데 공을 살그머니 집더만 이영재 심판의 머리를 해지 안 할 머리를 가격을 했어요. 그 이후로 다음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12게임 출장 정지를 먹고 하나가 어려운 시기에 감독 퇴장이 선수들을 분발하게 했고 그 계기로 선수들이 담합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가 첫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을 99년도 했는데 우승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으면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플레이볼 알럽 베이스볼에서는 감독들의 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경문 감독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죠. 네, 바로 어제 삼성전인데요. 팀이 2대0으로 뒤지고 있던 2회 초. 자, 지금 이 김상수 선수의 좌측 폴대 위로 지나가는 대형 홈런 타구, 이 타구거든요. 지금 삼루심이 홈런 판정을 내렸지만 NC벤치가 파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합의 판정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판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각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화면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타구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경훈 감독이 심판 비디오 판독에조차도 지금 불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정말 김경훈 감독은 확신에 찬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모습을 저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 퇴장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어제 져서 4연패에 빠졌지만 팀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판실에서, 저 감독실에서 이제 TV로 보시면서 지도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올 시즌 처음으로 감독 퇴장을 기록했던 건 기아의 김기태 감독이었어요. 글쎄 뭐 저도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 3피트 라인 김기태 감독은 4월 15일 LG전이죠. 7회 말인데 LG 1루주자 문재인 선수가 2루 베이스에서 태그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슬라이딩을 했는데 뭐 3피트 라인 같고 그 판정이 시비가 엇갈렸어요. 근데 뭐 감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직접 누워서까지 거리를 재주면서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 네. 사실 얼굴을 보니 정말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선수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감독이 직접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LG 시절에 저런 장면이 한번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기자들이 저를 집중 취재했던 사건인데 2012년이죠. 네. 경기를 이제 포기했어야 했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김기태 감독은 또 LG 지휘봉 처음 잡은 그 2012년 그 상대 팀 그 투수에 불만을 해서 그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그뭐 평소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지만 경기장에서는 플레이 하나에 그확 달아오거나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는 감독입니다. 네,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퇴장을 당한 감독은 김흥룡 감독이죠. 네, 지금 뭐 이제 김흥룡 감독의 모습이 계속 해태 시절부터 지금 한화이글스의 시절까지 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한화 수장으로 그 5월에 넥센전에서 지금 파울 페어 여부 항의하는 장면 그리고 뭐 9월이었죠. LG전에서 지금 상대의 고인압구성 플레이에 대해서 심판진이 왜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때 한화이글스가 더블아웃을 당하면서 추격할 찬스를 잃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네. 최수원 구심 모습 나오고요. 양상문 감독과 자 지금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김흥룡 감독이 83년 해태 부임 당시 심판한테 그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역대 최초 감독이로 퇴장의 불명예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당시엔 굉장히 다혈질이셨나요? 그러니까 김흥룡 감독님이 저는 저런 장면도 전 어렸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혈질이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 뒤를 잇는 김성근 감독은 다양한 이유로 퇴장을 당했죠. 그 총 네 번의 퇴장을 당했던 김성근 감독입니다. 네. 2009년 SK 감독으로서 기아 타이거즈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수비 방해에 대한 어필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수단을 철수를 지시하면서 한국 시리즈 사상 첫 감독이 퇴장당하는 그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프로야구 역사상 몰수 게임은 딱 두 번인데 그 가운데 한 번은 김성근 감독이 오비베이스 시절에 한 번 있었고 85년 MBC 청룡과 경기에서 3버트 라인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이지 않자 선수단을 철수를 지시했어요. 네. 이에 감독의 퇴장은 결정됐고 몰수게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98년 쌍방울 감독 부임 당시에는 수원구장의 마운드 높이가 규정보다 높다고 항의하며 30분간 경기를 지연시켜 퇴장당했습니다. 김흥룡 감독과 김성근 감독 모두 많은 경기를 출장한 감독답게 퇴장 경험도 많습니다. 네. 자, 이때 두 번째 최다 퇴장 감독은 김성근 감독이었고요. 감독의 강한 어필이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지이기도 했어요. 네, 뭐 저희가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를 해봐도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2007년 6월 7일 당시 최하였던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자, 지금 서정환 감독 모습 나오는데 김상훈 선수가 하프스윙 아웃으로 판정되면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요.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서 배트를 부러뜨리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서정환 감독님의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승리가 절실했던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는 LG 트윈스의 박종훈 감독 2010년 5월 22일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LG가 6위였었거든요. 정성훈 선수 타석 때 몸쪽 낮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면서 이때 이제 삼진 아웃이 선언 됐고 결국 더그아웃에서 주심과 이런 신라이가 있었거든요. 자, 박종훈 감독 아주 뭐 이때 저희 기자들은 열혈 남아다, 열혈 감독이다 이렇게 불렀었던 때였는데 팀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과하고 격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감독들의 투재 있는 모습도 좋지만요. 야구가 워낙 신사의 스포츠인 만큼 매너 있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